뭐, 나 금수저야. 난 흙수저에, 나는 금수저도 아닌 흙수저의 하이원, 조리뽕수저. 진짜 난 가난해. 야, 요플레 수저는 부러지지라도 않지, 새끼야. 어? 흑화리면 전판 두텁어서 못해요. 전판은 전파라는 게임은요, 하고 싶어서 하는 게임이 아니야. 근데 매니저를 다 내렸더니 혹시 채팅 걸리냐 안 된다. 돈가스는 싹을 쓰는 게 아니네. 괜찮네. 아이고, 우리 보착이. 아이고, 고맙다. 보착아. 어? 고맙다. 99개 뱅가에. 뷔페 한 달이요? 김치에서 이 부분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? 솔직히. 맛은 없어 이 부분이. 맛은 없죠. 아삭한 맛이 있을 수는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김치의 참맛은 여기죠. 아시는 분들 아시죠? 아니 꼭밥 광고, 밥통 광고할 때, 김치 냉장고 광고할 때꼭이 부분으로 밥을 싸 먹어. 꼭왜이 부분일까? 이해를 못하겠어. 근데 더 이해 안 되는 게 뭔지 아냐? 스팸 한 조각 존나 두꺼운 거 있지. 그거를 밥한 번에 싸먹네. 솔직히 그거 짜서 죽습니다. 아니, 스팸 한 덩이로 씨발 밥 싸먹는 건나 진짜 노이해. 그거 진짜 완전 개금수저. 다이아몬드. 텅스텐 수저, 진짜로. 그걸 어떻게 먹어? 짜기도 하고. 응? 밥한 숟가락에 그 정도면 거의 내가 보기엔 500원만 600원 정도 돼. 아, 밥 먹다 보니까 확실히 나도 아직도 고등학교 때 버릇이 남아있어. 맛있는 반찬 마지막에 라스트로 남겨서 먹어버리기. 일단 맛없는 반찬 먹다가 맛있는 반찬 마지막에 남겨서 한 방에 먹어버리기, 미치야. 이상해.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. 추천 한 번씩만. 네,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. 내가 무슨 수금 방송을 해? 밥 먹는 거지. 야, 유도했냐?
근데 말이야, 이게 밥도 어떻게 보면 이게 집밥 맨날 먹는 분들은 사 먹는 거 좋아하잖아. 나처럼 이렇게 7, 8년 사 먹으면은 이것도 별로 맛없다. 중고등학생분들은 집에 있는 엄마가 반찬 별로 안 좋아하잖아. 맨날 시켜 먹고 하는데 혼자 한 7, 8년 살다 보니까 답이 안 나와. 확실히 몸에는 안 좋아. 근데 여기 백반집은 좀 좋은 게 밑반찬을 좀 깔아줘가지고 골고루 먹을 수가 있어가지고. BJ 라머스, 우리 엄마가 존나 맛없어. 이제 어머니가 밥을 잘하시는 분들도, 반찬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, 뭐안 하시는 분들도,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솔직히. 이제 특히 이제 김치찌개라든지 된장찌개 먹으면 답 나오지. 그거 웬만해서는 안 망하는데, 그것도 진짜 못 끓이는 분들이 있어. 그러게 포겸아. 그러게 포겸아. 와, 영등포역에서 무료급식소에서 밥 먹는 노숙자 같다고? 정말 너무하네. 간장조림에 파 하나 얹어가지고. 하긴. 나도 작년까지만 해도 진짜 쌍용래가 아파트 처음 이사 갔을 때 사람들이 그랬거든. 어이 고등학생 뒷모습 보고는 어이 고등학생 어 죄송해요 대학생인가 이랬거든. 아 지금은 삼촌 소리 들어. 확실히 나도 20대 중반 넘어가면서 이게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군대를 갔다 오면 확실히 좀 느낌이 나. 여러분들 아시죠? 대학생이라도 일반인이 봤을 때 군대 가기 전에 약간 파릇파릇한 그런 와꾸는 학생이라고 부르거든? 군대만 갔다 와도 동네 아주머니들이 삼촌이라고 불러. 알죠? 이거는. 알 거예요. 20대 분들 알 거예요. 어디서 밥 먹었냐? 어디서 100개 고맙다. 밥 먹었냐? 군대 갔다 오면 웬만하면 와꾸가 좀 싸워. 군대 갔다 오면 여러분들 와꾸가 확실히 사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2년 동안 여러분들 햇빛 보고, 그것도 그런데, 일단 안 삭는 새끼들도 있어. 승희팀 고마워. 와꾸가 안 삭는 새끼들도 있어요. 정말 보일러병 같은 애들은, 보일러병 같은 애들은 뭐, 안 삭지. 민경훈 봐라. 군대 갔다 와서 얼굴 바탱. 그게 아니라 민경훈은 원래 나이가 되게 많잖아. 보겸 재무팀님 감사합니다. 끼영이 안녕. 고속도로 거시냐고? 이 가운데? 와, 맛있는 반찬만 남겨 먹었어. 나다 먹고 지금 이거 돈가스만 남았어. 미치겠다, 씨. 이 옷을 맨날 입잖아. 이 옷을 빨지. 여기 잠실 스튜디오는 보일러가 안 나와. 나 얼어 죽어. 그냥 안 빨고 입고 그냥 버틸게. 뭘 더러워야. 나 잠실 여기는 없어 옷이. 깔깔이도 여기 안 가져왔어. 깔깔이 있었으면 존나 입었지.
돈까스 이거 얼마냐고? 카드 가져갔는데? 아 이거 5천이 50단이면 몇 개 팬가 이거 뭐요? 고소하여? 고마워요. 조용히 킬러주니 감사하고요. 내가 보기엔 이한 조각이 마지노선이야. 맛있게 먹거나 느끼하게 먹거나. 딱그 마지노선이 있어요, 여러분들. 이것까지 먹었을 때 맛있게 먹었다가 그 하나를 넘어가면은 굉장히 느끼해지는 그 마지노선. 오징어 튀김이 그렇긴 하지. 오징어 튀김이. 좀만 먹어도 제일 느끼하고. 오징어 튀김이. 뒷말이 오징어 튀김. 존나 느끼하죠? 비모찌. 꽃소풍. 꽃소풍 마지막 경고다. 꽃소풍. 꽃소풍 마지막 경고다. 한 번만 아가르타면 블랙이다 알았냐? 나 너는 블랙한다 알았냐? 병신 같은 새끼. 에이 씨발람. 내가 웬만해서 이렇게 안 말하는데 진짜 꼴보기 싫어가지고. 진짜 꼴보기 싫어가지고. 적당히 나더라. 진짜 보기 안 좋아. 진짜 보기 안 좋아. 너도 조심해. 쿠티비 대표이사 보게만 계약서에 사인하러 안 오냐? 그 안 좋은 기억 떠올리게 하지 마. 그 안 좋은 기억 떠올리게 하지 마라. 그 사건이 떠올라.